이 사주는 사실은 직장 생활보다는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될 사주네.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될 사주고. 그리고 엄마는 좋은 일 하나 나쁜 일 하나가 들어오겠어.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벌써. 나쁜 일은 그렇게 들어온 거고 좋은 일은 뭔가 새로 시작한다. 장사를 새로 시작하는지 뭐 누가요? 터전. 아, 제가? 아, 뭐난 엄마 얘기. 아, 본인이 안 좋은 일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거고 이제 좋은 일로 또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시작할 게 있고 뭔가가 새롭게 준비될 게 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왜 내가 엄마 성씨를 물어봤겠어. 엄마의 엄마를 뭔가 보였으니까 물어봤겠죠. 본인 거 보는데 내가 엄마 걸왜 물어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고 지금 뭐 근데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은 뭐 답답한 건 없는데 성격이 네. 좀 까칠해.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안 그래? 근데 좀 둥근 편인데 저 성격은 좀 둥근데 성질이 더럽죠. 그러니까 아니 까칠하면 뭐 더럽다 뭐 똑같은 거지. 까칠한 거는 그러면은 뭐 깔깔한 거고 더러운 거는 뭐 더러운 건가? 그래서 사실은 뭐 나쁜 거는 없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뭐가 빼어나게 확 좋아지지는 못해. 그리고 뭔가가 굴곡이 계속 들어와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사람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간다 소리가 나온다. 근데 이제 내가 먼저 말해줬으니까 이제 답답한 게 뭐예요? 아, 장사를 할 운이 들어오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게 주위에 얘기도 많고 말도 많고 이래 돼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이게. 못하게 됐는데 지금 다시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나쁜 게한 가지가 들어오고 좋은 것도 한 가지가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그래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옆에 남친이 하나 생겼어요. 얼마 안 됐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본인을 100% 케어를 해주는 사람은 아니다 소리 나와. 그 사람하고 있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말 듣고 있다면은 나중에는 내가 내 손에 가진 게 없겠지. 조금은 그 사람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의심병이 많아. 그러니까 뭐 그게 심각해지면 의처증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의심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많아. 아무래도 장사를 하면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만 보고 있기에는 본인이 나중에 내가 얻고 남는 건 없다. 지금 있는 친하에서 그러니까 가게가 난 가게가 있긴 한데 그 가게 물이 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거든요. 여름 되면 이제 물이 차고 습기가 차고 물이 차고 지하니까 그래서 가게가 좀 저렴하게 나왔어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어떻게 할까? 또 다른 한 가게는 너무 비싸게 나와서 제가 할 엄두가 좀안 나고. 근데 그 물이 샌다는 터도 나쁘지는 않아. 거기 장사하는 사람이 네. 장사 못해서 망해먹었다는 소리는 안 나와. 그리고 본인은 어차피 물하고도 잘 맞아. 사주가 물하고 잘 맞기 때문에 뭐를 해도 근데 하려는 게 물장사야? 네. 그거 봐. 그러니까 잘 맞지. 근데 물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술만 얘기하는 게 그치, 아니고 커피도 뭐 애들 되고. 그러니까 유아복도 된다 하더라고. 애기들 물을 좋아하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은 물하고도 본인이 잘 맞기 때문에 괜찮아. 그냥 아까 들어올 때 그래. 난 그래서 이게 엄마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우리 엄마 성을. 아, 제 성이야? 아, 엄마 성. 엄마의 엄마. 아. 왜냐면 누구나 다 엄마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면 조금 그렇게 보여요. 한 4년? 이제 5년쯤, 5년째 그런 게 좀 보여.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라고 제가 인지를 한 거고요. 근데 본인은 좀 외롭다. 이게 마음이 외로운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아, 나 왜 이러고 살지? 허해. 누군가가 있을 때는 순간이야. 그냥 그때는 괜찮아. 근데 또 이 사람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사람도 집에를 갈 거 아니야? 가고 뭐하고 하고 나면 또 허한 거야.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탄다 그래요. 외로움을. 그래서 그런 거 조절 잘하면 되고 장사는 하셔도 돼요. 무조건 해도 돼. 틀리면 찾아와. 진짜로. 장사는 괜찮아. 왜냐면 이게 뭔가 새로운 걸 할 운이 들어왔다 그랬잖아. 네. 근데 번지르르하고 멀쩡해 보이는 곳도 되겠지만 거기는 그 가격을 주고 들어가서 본인이 뭘 벌기에는 참 힘들어. 월세도 그렇고 뭐 이런 게. 근데 이쪽은 남들 보기에 그래서 그렇지 오히려. 그리고 또 치장을 좀 하면 입구가 좀 밝게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입구가 조금 좀 칙칙하다 어둡다라는 느낌이 와. 그러니까 입구로 아주 밝게. 이렇게. 같은. 밖에서 봐도 확. 그러니까 알 수 그래 지금 이렇게 밝게. 내가 그걸 보면은 입구가 너무 좀 어두워 보여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아예 밝게 좀 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더라도 살짝 사다가 내가 칠해도 되는 거니까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딱, 뭐 파스톤 계열이라든지 이렇게 딱 밝게. 그러면 그쪽도 기운이 좀 살아나니까, 좋아.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건강. 건강은? 맥을 짚어봐야지. 얼굴 안 나오게 하고, 네. 손만 줘요. 맥 좀 봅시다. 뭐 혈압, 당뇨 이런 거는 문제가 없고 나 나오는 대로 얘기해 했잖아. 네. 빈궁마마 소리가 나와. 맞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자궁이 없다 소리가 맞아요. 나와. 수술했어요, 작년. 그치?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자들이 뭐라 그러지? 갱년기? 그런 게 더 빨리 와. 제가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여자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노화라고 말하기. 그치, 갱년기예요. 여자 갱년기. 정상 그 뭐 입구 억구를 떠나서 갱년기가 제가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것도 다 갱년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요. 갑자기 막 더워서 그러니까 그게 빨리 온다고. 지금 그러면 온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딱 해보니까 몸에 열이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갔어. 맞아요. 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몸에 땀도 많이 나고. 그런데 또 이제 또 조금만 추우면 또 되게 추워지고 막. 더워서 이렇게 뭐 하나를 딱 벗었는데 벗고 나니까 또 확 추워 막 이래. 그러니까 해서 그런 갱년기 증상이 갱년기가 좀 빨리 온다. 그리고 딱 보니까 안 좋은 데는 그쪽밖에 없어. 근데 뭐 수술했다니까 뭐 맞았네. 맥 짚으면 다 나와. 다른 쪽은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시력. 맞아요. 시력은 많이 안 좋아져. 네.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아? 엄청 안 좋아요. 꼽봐. 그런 거는. 급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이제 뭐, 눈 같은 경우는 뭐,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뭐 신도 그거 눈은 좋게 할 수가 없어. 이건 내가 관리를 하고, 검사를 잘 받고, 안경을 잘 쓰면 되지. 그러면 될것 같고 다른 증상은 없어. 네. 왜냐하면 본인은 그쪽으로 벌써 이게 다 됐기 때문에. 이 수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낸 걸 잘한 거. 오히려 아니 그쪽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으면은 내가 그랬잖아 빈궁이라고 그랬잖아. 없잖아 벌써. 있을 것 같으면 이쪽이 안 좋으니까 이쪽을 수술할 것 같아요라고 했을 텐데 수술을 뭐 작년에 했든 재작년에 했든
그쪽에 혈이 없, 맥이 없기 때문에 아 없구나.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준 거야. 그리고 다른 쪽은 괜찮아요. 그리고 뭐 따로 뭐 이렇게 사고 수나 이런 것도 안 들어오고 괜찮은데 같이 그 남자친구라는 분은 너무 많이 믿지는 마요. 너무 많이 믿어봐요. 오히려 나중에 내가 남는 게 없다 그랬잖아. 좀 믿을 수가 없는 약간 좀 제가 의심을 하고 있긴 한데 확실한 분 이게 증거를 이렇게 막 한 게 없어서 어떤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만날 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래, 믿음은, 지켜보고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믿음은 손해. 그냥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그냥 친구 겸 뭐가 내가 한적한 뭐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내가 뭔가를 아 이거 막 혼자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정리를 살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 사람 내가 얘기했잖아. 의심이 많은 사람이요. 남자가. 이게 점점 이제 관습을 많이 하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점점. 그럼 뭐 다 봤죠? 네. 그럼 떨어져야 되나? 네, 그 사람이랑. 좀 멀리. 그냥 친구처럼. 애인보단. 그럼 될 것 같고 장사는 길합니다. 알겠습니다.